Ladies and gentlemen, now put on the show. It's show time. Fives and six to pin class. Follow me. Hello, ladie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7과 강의를 네 7과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네. 제목 뭐야? 자, 제목은요. 제목이 뭐야? 자, 캠핑 인 요스미트. 요스미트. 자, 여기 중에서 저희는 이 부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시작할 건데 잘 들어주세요. 뭐 서툰 부분도 있고 찍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날짜가 나왔네요. July 21. 이거. 맞아요. 21. Yeah. 아니에요? 21 아닌데? 아니에요? 네. 아, 그럼 뭐예요? 날짜를 할 때는 21st죠. 21st. 그러니까 날짜를 할 때는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찌르는 사고를 했습니다. 21st. 21 아니고요. 21st죠. 21st입니다, 여러분. 21st죠.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할 때는 1, 2, 3 이런 며칠 며칠 얘기할 때는 first, second, third라고 하는데요. 11이나 11일, 12일 같은 경우에도 다르죠. 11th라고 하거나 12th.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런 것은 그렇죠. 서수라고 하니까 기억해 서수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수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세터데이. 세터데이는 무슨 요일? 토요일 밤에 죄송해요. 어쨌든 황토 리액션 좀 하세요. 자, after breakfast. after라는 뜻은 뭐 다들 아시는 뜻 맞죠? 뭐뭐 후에 뭐뭐 후에라는 뜻이니까 after breakfast. breakfast는 뭐냐 아침이죠. 아침. 그럼 여기서 퀴즈. 저녁은 뭐라고 해요? 디너. 디너 말고 다른 말 있잖아요. 몰라요? 서퍼라고 하네요. 아 서퍼 들어봤어요. 서퍼죠. 아 맞죠. 서퍼요. 네, 넘어갈게요. 서퍼요. 네. 자, we went to Mirror Lake. 자, went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went가 근데 뭐에 가고 여기에요? 고에 가고요. 아, 그러면 여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그러면 go, went, went예요? 아니요. go, went, gone입니다. 아~ she's gone. 아, she's gone 할 때. 아, 그럼 그가 갔 그 말이군요. 그냥 방금 떠났던 이런 뜻이죠. she's gone. good. 네. okay. to mirror like to 뭐예요? 투 글로 갔다 머머로 갔다 그런 뜻이죠? Mirror Lake. Mirror Lake라는 곳에 갔대요. Mirror는 거울이라는 뜻인데 아 물이 되게 깨끗하다 이 말인가? 그렇죠. 아. 뒤를 보면 알겠죠. 자, the water was는 이제 가고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was는 이제 가고 very clear. clear가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 이런 말 아닐까요? clean and clear. 깨끗하게 말게 자신 있게 미안해요. 자 June's father caught a big fish. 커츠가 뭡니까? 자, 여기서 커츠는 캐치에 과거형입니다. 아 캐치 참 말 어렵게 썼네요. 참 catch me if you can. 미안해요. Catch a big fish. big fish. 왜 나? 큰 물고기. 자,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but he put it back. put it back. 여기서 put은 put도 과거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put은 왜 그대로예요? put은 과거형인데 형태가 안 바뀌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아. 과거 분사도 다 똑같이 put이에요. 아. 아, 괜히 오해했네. 나도 잘못된 줄 알고. put it back. 자, put it back은 놓다 이런 뜻인데, 아 여기서는 but he put it easy fish죠, big fish. 네, easy 그러면 뭐예요? easy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big fish죠. 네, fish easy big fish. 근데 왜 넣어졌지 큰 물고기?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둘 다 강에서 물고기 잡지 말라는 빈말이 있고 아니면 물고기를 잡고 안 되면 도와주라는 빈말이 있고 거기 잡은 물고기가 천연 기념물일 수도 있으니까. 아. 뭘? 좀 아시네? 네. 네, 자 그럼 그다음은
John and I skipped stones. 자, John and I 이거는 존이 쓴 게 아니라 아이가 쓴 건가 봐요. 존과 존의 친, 그러니까 아이가 쓴 뭐 일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 날짜도 적힌 거 보면. 자, skip stone이란 말인데 stone은 돌인 것 같고 skip은 뛰어넘다.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skip stone은 물 수제비를 뜬다는 말인데 그 뭔지 알고 계시죠? 이게 물에 돌을 똥똥똥 하는 거. 아또아아그 아, 겁내 못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 네, 그다음. 자, we had so much fun all day. 오, 정말 정말 재밌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어 드디어 좀 다른 문단이 나왔네요. 밤 나왔네요. 밤. 밤에. 네, at night. 이거 우리도 찍고 싶다 이거. at이라는 뜻. S은 소범이의 그런 공간? 시간 말고도 장소에서 쓰는데 그거는 상당히 소범이에서 쓰는 말입니다. 네. Night and night. 네, 그리고 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John and I heard a strange noise. Heard? Heard가 뭐죠? Heard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Heard는 hear의 과거형입니다. Hear은 그러면 hear, heard예요? 피피는 heard인가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게 주어니까 저는 I. 얘들 위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다음. 그리고 이게 a strange noise. Noise는 뭐 소음 이런. 오, 소음이란 뜻이죠. Strange는 무슨 뜻일까요? 미친. 야, 이거 소위 이거 14세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꼭 하림이 같은 사람. 아, 네, 이 하림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찍고 싶지만, 네,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불을 따라가지 말라 이러고. 맞아요, 바로 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어느 하림이랑 같은. 네. 자, 그다음. We looked outside and saw a big shadow. 미안해요. We looked는 뭐의 과거형이에요? look의 과거형. look. 아, ed 붙였네. 네, 과거형. ed가 붙나 봐요, 여기는. 어, so? and so. so는 뭐지? so는 c의 과거형. 어, c. 그러면 c, so예요? c, so, scene입니다. 아, scene? 신이? 신이구나. 신이구나. 시소신. 시소신. 맞는 거 같아. 시소신. 맞는 거 뭐 아무래도 어쨌든. 자, 저희는 이건 쌤한테 물어보기라고. 아, 이건 저희는 참고 딱히 전문적인 사람들. 아, 아닙니다. 네. 자, 빅 쉐로우를 봤대요. 쉐로우는 그림자. 그림자. 큰 그림자. 자, we thought that it was a bear. 토트가 뭡니까? 띵크의 과거형. 생각했다. 아, 뭘. 여기서 대시 들어가네. 이는 뭘까요? 이는 뭘까? 우리. 누구? 누구를 읽어는 말이야? 저는 아이. 야네 둘이. 야네 둘이가 누구요? 존하고 아이. 아, 존앤 아이. 존앤 아이를 읽어는 말이죠. We thought that it was a bit. That 왜 들어가요? 대신 we thought 생각하다와 이 was a bear 이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that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되시죠. 그게 bear로 갔다, 곰 같다. 네, 이게 이 대상을 일컫는 말도 되고 접속사 되고 이런 것인가요? We were scared. 곰을 봤으니까 무슨? 잠깐만, 이 그거 과거형 두 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형 두 개인데. 월도 월은 난 이건 알아요. 맞아요. 월은 scared 이거 이제 붙었잖아. 이거 과거 두 개 아닙니까? 맞아, 과거 두 개 쓰면 안 되잖아. scared 여기서 scared은 그러면은 뭘로 쓰이는 건가요? 두려워. scared에 ed가 붙잖아요. ed가 붙은 이유는 형용사로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건가요? 형용사의 뜻이고. 아, 그 뜻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아, 두려워하는. 이디는 그러면 뭐 과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네. 그러면 이거는 아, 제가 또 괜히 또 오해를 했어. 내가 형용사를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게 안 불러 문법 알아야 합니다. 자, then 뭐지? then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then
Then you turn around. 단이라. 따라라. 어쨌든 turns. Turn up. Turn up. Turn up. 신날 때. 자. Turn around. Around. 막 이디, 이건 여기서 이디는 과거 맞죠? 맞죠, 맞죠. 이거는 맞아요. Turn around. 자 여기서 제가 유익한 용어 하나 가르쳐드리죠. 쇼미더머니 보신 분들 알 텐데 턴업이라는 뭐라고 알죠 이건? 수박?라고 하나? 막 이게 팔 돌리면서 턴업이라는 뜻이야 했는데 턴업은 무슨 뜻일까? 자 추측 여기 선들어 저 막 신난다 이럴 때 아니야? 기분 좋을 때? 풀리다 턴업은 그거 알죠? 우리 이것도 되게 흔한데 콜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뭐 우리 떡볶이 먹으러 원래 콜 좋아 이런 거 그게 턴업이라는 뜻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답니다 여기서 그럼 이 턴 유익하셨기 바라고요 이 배열로 보이는 이 무서운 것이 아 막 두리번거렸다 이런 말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멋있는 베일 이거 배열 아니었대요 뭐 뭘까? 어? 그 빅쉐도 이거 줄여 쓴 거죠. 어퍼스트로피 써서. 어퍼스트로피. 네. Was not. 쓸 수 있겠죠. Wasn't a bear. 이 곰이 아닌 거지. 가래다 그건데 다 보여줬어 내가. 감탄사. 감탄사. 근데 이거 왜 갑자기 감탄사가 나? 뭔 뜻이에요? 무서워하는데 감탄이 나나? OMG, oh my gosh, oh my goodness 이런 건가? 네. Oh my god, OMG, OMG 네, 여러분 이거는 뭐 무서운 너무 놀라가지고 Oh my goodness, oh my gosh 너무 oh my 놀라서 gosh. 이 말인 것 같네요 이런 뜻인가 봐요, 그리고 It was John's dad John's dad 존 아빠였나 봐요 아, 이거 내가 깜짝 놀라길라 했는데 다 보여줘가지고 존's dad 아빠가 살을 빼야겠네요 맞아요 봐요. 자, 예, 이거는 네, 존스 데드라는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자, 이건 뭐. 7월 21일, 존과 나가 있었던 일을 네, 이렇게. 21 아니고요. 21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네. 자, 저희의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시끄러워요. 아니, 너무 맹맹해서. 시끄럽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신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썰렁한 강의였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알게 돼? 하면 좋게. 안 돼요. 빨리 꺼요. 아, 훨씬, 안녕.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야 되는데. 아!